매장에 들어왔다, 토레스. 토레스 사러 갑시다, 토레스. 아파. 아, 자, 끌지 마세요. 아, 요거는 실버 색상이다, 실버 색상. 토레스. 야, 토레스가 매장에 없었는데, 토레스 나왔네, 매장에. 매장에 나왔네. 아! 저거 잠깐만. 아니, 안에 잠깐만 봅시다. 아니, 옷만, 그러니까 옷만. 아니, 이거 방송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5분만. 안에 잠깐만 봅시다. 그때 토레스 못 봤으니까. 검정색이네, 검정색. 안녕하세요. 예,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토레스 차량 한번 보러 왔다가, 그때 렉스턴이 있어가지고 렉스턴 봤거든요. 아, 요 안에 잠깐만 보고 갈게요. 예. 예. 요 방송 촬영 중인데, 잠깐만 안에 실내만 잠깐 찍어도 되죠? 무슨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아, 유튜브 방송인데? 예. 예. 어떤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저요? 예. 차량 관련된 것도 하고요. 전체 방송도 하고. 네. 얼마나 걸리시는데? 금방. 한 3분 정도? 잠깐만. 예, 참아. 예. 약봉지 바닥에 놓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토레스 차량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잘 안 보였는데 토레스 차량 요즘에는 거리에서도 잘 보입니다. 간간히 보이더라고. 안에 실내 내장 시트 색깔은 약간 브라운, 약간 짙은 브라운색 시트랑 약간 짙은 브라운색이고. 예, 수납 공간도 그런대로 잘 돼있고 괜찮아요. 몸에 좀 출력이 좀 딸려서 좀 쏘는 분들한테는 좀 안 맞고, 느긋하게 천천히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예, 괜찮다고 합니다. 핸들은 이렇게 디컷 핸들, 디컷이 아니고 약간 사각형. 사각형에 이쪽은 약간 라운드가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건강검진 받고 와서 또 차도 보여드리고, 참, 종잡을 수 없는 방송입니다. 그죠? 토레스라도 있으면 좋겠다. 아니, 이거 잠깐만요. 한 3분 정도만요. 3분 정도만. 요거 그때 안 봤으니까 한번 보세요. 앞에 한번 타보세요. 아니, 한번 타보세요. 요거는 이제 뒷자리입니다. 뒷자리. 뒷자리. 요거 그때 저기, 저거 렉스턴보다는 작죠? 딱 좋죠? 그때만 한번 돌아가면서 요거 요거 사장님 금방 견제 뽑아주죠. 아니지. 잠깐만
그럼 진짜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줘. 방송 때문에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막 흥분을 하고 그래? 얘는 옵션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요? 필요한 것만? 사료는 원래 필요 없어요. 사료까지 필요 없고. 얘가 그러면 지금 전시대 차랑 얘가 가격이 얼마짜리예요? 이게 한 3,300만 원 정도? 그죠? 그 고 가격으로 해가지고 뽑아주고 있어요. 앞에 한번 타보세요. 잠깐만. 아니 안 사더라도 구경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렉스터는 너무 크다고 그랬고, 요거면 앞에 시야가 탁 트이잖아요, 앉으면. 그죠? 좋다니까요. 오히려 승용차보다 운전하기가 더 편하다니까? 그거 앞으로 당기면 되고. 아니, 요거 앞으로 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밀고. 여기 갖고. 선수금이 없죠? 선수금 주실까요? 선수금 줘야 금리가 나도 돼. 얼마? 그러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1000하고 1500에서 얼마 정도? 아, 1500 정도? 네. 그러면 30%면 60개월에 3.9%짜리 1년에 4.9%짜리 들어가는 30%? 네, 30% 4.9%? 네. 네, 그럼 30% 넣고 네, 나머지 네. 네, 5년으로 해서 한번 해봐. 아니 멋진 이 토레스 차량을 보여드리는데 왜 이게 댓글이 안 올라옵니까? 응? 괜찮지? 크기 딱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좋죠. 이게 이 문짝 닫을 때 소리도 그렇고요. 문짝이 진짜 튼튼해. 이게 현대나 기아차 철판을 두드려 보면 텅텅거리는데 얘는 딱딱해. 일단은 튼튼해야 되니까 튼튼하고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좀 천천히 이렇게 달리더라도 얘가 출력이 한 2000cc 터보만 됐으면 딱 좋았는데 얘가 1600cc라 나왔어요? 그거 다 같이 접어갖고 넣으세요, 그냥. 여기도 수납공간 잘 돼 있어. 물병이랑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얘가 살짝만 두드려보면 텅텅거리지가 않아요. 현대 기아차만큼. 여기에 트렁크만 한번 봅시다. 트렁크. 이것도 전동이네. 저 테일게이트도. 보세요. 여기 전동입니다. 전동. 그때 렉스턴에 전동이 빠졌었잖아. 옵션이. 요거 앞자리 딱 접으면은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요것도 밑에 요 스트로치 박스가 있나요? 이렇게 돼 있네. 박스. 양쪽에 요런 데는 저기 뭐 세차하는 물건들 또 통 만들어서 넣으면 되고 앞에 요거 뒷자리 앞으로 저기 폴딩한 것만 한번 여기다. 요거 한번 제껴보실래요? 요 폴딩 요 앞에 가서 내가 지금 폰을 들고 있어가지고
어, 이거 판판하게 되네. 자. 여기 조금 여기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판판해요. 어, 저쪽에 조금 경사지고, 그래서, 어, 안에서 잠깐은 어디 경치 좋은 데 차 세워놓고, 예, 잠깐은 안에서 이렇게 어, 누워서 휴식할 수도 어, 있을 것 같아요. 예, 6대4 폴딩. 자, 됐습니다. 여기, 요거 누르면, 싹 닫히고요. 어, 천천히 닫히죠. 어. 저 현대 기아차 어떤 것들은 막 그냥 엄청나게 급하게 닫히더라고. 어, 초상 맞게. 자, 이 자리도 편한지 한번 앉아볼까요? 요거 어, 요, 아니 예 이제 바로 갈 겁니다. 이제 1분 가만 있어봐. 어? 이거 조절이 될 텐데 저기 없네. 조절 레버가 없네. 가만 있어봐. 어디를 눌러야지? 거기 있나요? 아닌데. 요거 더 안 눕혀지나요? 뒷자리? 등받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아, 이게 끝이네. 아, 됐네. 뭐, 더 안 눕혀져도 되겠네. 뒤로 많이, 어, 그거 떼면 안 됩니다. 그 뒤로 많이 적히지네. 어, 이 정도면은 그냥 저기 장거리 가는데도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 어, 괜찮네. 괜찮습니다. 어. 이 검은 색깔의 베이지 색깔 괜찮네. 저게 그때 있던 어 저게 렉스턴이네. 그러니까 저 차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전 차 너무 크다 그랬고 얘는 렉스턴 스포츠 저 화물차. 네, 예, 감사합니다. 명함 받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저거 예, 현대나 기아 그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 아, 이거 제 생각입니다. 아,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아, 뭐 출력은 약간 어, 좀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뭐 승차감이 잼에 더 안 돼도 예, 저 차체 철판 강성이나 그 안전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 쌍용차 토레스 사세요. 토레스. 제가 저거 철판 두드려 보니까 확실히 틀려. 저 집에서 스포티지 가죠. 아, 저 투싼이네 저거는. 틀려요. 철판이 틀려. 그 철판 재질 자체도 틀리고 두드려 봤을 때 틀려. 소리부터 틀려. 저는 원래 현대 기아차를 안 좋아해서.